안녕하세요. 초가을 연천 해바라기 꽃에요. 이번에는 북앞사와 선운사를 벌써 빨갛게 물들인 꽃무릇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9월 초에 개화가 시작되고 중순에 절정에 이르는 꽃무릇이 전국 최대 군락지인 영광 불갑사에는 9월 10일 벌써 온통 붉게 물들어 있었는데요. 3대 꽃무릇 군락지인 고창 선운사에는 아직 개화가 조금 늦어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백일홈이 피면 멋있는 거대한 배롱나무 고목이마나 매료되었답니다. 전북 영광에 있는 불갑사 일주문을 통과하면 1908년 불갑산에서 실제로 잡힌 호랑이 동상이 있는데 남한에서는 박제되어 보관된 유일한 호랑이랍니다. 일주문을 통과하자마자 불갑사 가는 내내 이렇게 활짝 피어난 붉은 꽃무릇이 주변을 온통 붉게 물들여 놓아 감탄을 자아내게 합니다. 꽃무릇은 9월 초순에 개화하여 중순이면 절정에 이르는데요. 꽃이 먼저 피고 잎이 나중에 나오는데 꽃과 잎이 서로 만나지 못하여 서로를 그리워하는 이룰 수 없는 사랑을 의미해서 붉은 상사화라고도 불린답니다. 꽃무릇은 긴 꽃대에 핀 꽃이 갸날퍼 보이고 많은 수술이 꽃 밖으로 길게 나와 있어 독특하고 예쁘네요. 실개천을 따라 꽃무릇이 드문드문 피어 있으니 아름다움이 더욱 돋보이네요. 연녹색의 긴 꽃대에 잎이었고 빨간 꽃만 피어 있어서 꽃이 더욱 돋보이죠. 거울에 비친 듯이 물속에 비친 붉은 꽃무릇이에요. 천년고찰 불갑산입니다. 이제 전북 고창에 있는 천년고찰 선운사로 이동했는데 불갑사는 무료 입장인데 선운사는 입장료 4,000원을 받아요.
34 도솔천을 따라 빨간 상사화가 드문드문 피어 있어요. 선운사로 들어서면 마당 한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 배롱나무가 멋지네요. 붉은 꽃이 지지 않고 활짝 피었다면 더욱 멋졌을 거예요. 선운사에 꽃무릇을 기대하며 석교를 건너는데 꽃무릇이 아직 개화 중이네요. 선운사는 9월 20일쯤 절정에 이를 것 같아요. 꽃무릇 규모는 역시 영광불갑사가 압도적이에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부탁합니다.